그리고 세월호 그리고 4.16 연대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.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 그 아이들 250명의 그 아이들의 영정 사진이 있었던 이곳 분향소 옆에서 그러한 성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 될지라도 4.16 연대가 먼저 앞장서서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. 이것이 그들이 4.16 연대라고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지원과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4.16 연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,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